십계명 기독교와 가톨릭이 다르다. 가톨릭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2계명이 빠졌다. 키포인트 신학. 기독교와 가톨릭의 십계명 차이점. 키포인트 신학 레슨 1. 가톨릭에서는 제2계명이 사라졌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키포인트 신학 레슨 2. 가톨릭에서는 제10계명을 두 개로 나눠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항의 내용을 임의로 둘러 쪼개어 십계명으로 만들었다. 키포인트 신학 레슨 3. 기독교와 가톨릭의 십계명 차이. 기독교와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이 약간 다르다. 이는 기독교의 경우 유대인은 필론의 구분법을 따르고 가톨릭의 경우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각각의 십계명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제1계명, 기독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톨릭, 한 분이신 하나님을 훈숭하여라. 제2계명, 기독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가톨릭은 제2계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3계명이 끌어올려져서 순서가 뒤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제3계명, 기독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가톨릭,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제4계명, 기독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가톨릭,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제5계명, 기독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톨릭,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제6계명, 기독교, 살인하지 말라. 가톨릭,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 기독교, 간음하지 말라. 가톨릭, 도둑질을 하지 말라. 제8계명, 기독교, 도둑질 하지 말라. 가톨릭,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제9계명, 기독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가톨릭은 기독교의 제10계명을 둘로 나누어 9계명과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제10계명, 기독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가톨릭,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우상 숭배 말라 조항 논란. 가톨릭은 십계명서 삭제, 개신교는 모세 원본 유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하나다. 십계명은 모세 율법의 핵심이다. 그러나 유대교, 가톨릭, 기독교는 십계명이 약간씩 다르다. 특히 가톨릭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다르다. 왜 그럴까? 1세기경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정리한 모세 십계명에서 제2항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였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 사이에 우상 숭배 논란이 일어 5세기에 성 어거스틴과 몇몇 가톨릭 교부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2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고치고 나니 십계명이 9계명으로 줄었다. 그러자 그들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10항의 내용을 임의로 둘로 쪼개어 십계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탄생한 게 가톨릭의 십계명이다. 반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는 다시 원래 모세 십계명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약간 다른 것이다. 키포인트 신학 레슨 4. 구약 성경의 십계명 요약. 십계명은 모세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가지 계명이다. 윤리 도덕이나 생활 규범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10마디 말씀이다.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고 내용상 둘로 구분된다. 첫 번째, 제1사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제5십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정의하셨다. 1500년대의 종교개혁 이후 신교 교회들은 교회의 벽에 십계명을 그리거나 새겼다. 크리스천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예수의 말을 믿었으나 십계명은 지금도 도덕적 지침으로서 중요하다. 최근에 십계명이 커다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다.
십계명을 공공 장소에 붙이는 것이 종교 분리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사건이다. 십계명은 데칼로고라고도 표기하는데 그리스에서 나온 말로 열 가지 말씀이라는 뜻이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제2항을 삭제한 가톨릭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